자, 쿼드 스트라이크 6화는 한 유랑극단의 인형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유랑극단의 인형극이죠? 맞습니다. 이제 켄스케 일가의 유랑극단이 벨의 마을에도 찾아왔고요.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미도리카와 부인이 내일 유랑극단 주최하는 베이블레이드 토너먼트가 있으니 거기서 승리하고 상품도 챙겨가라고 말을 하는데, 귀여운 인형이 상품이라는 얘기에 한나는 좋아하지만 벨은 관심 없다고 하다가 강한 블레이더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벨은 호기심에 유랑극단의 텐트 안을 한번 염탐해보기로 합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드래곤 왕구 인형에게 깜짝 놀라서 유랑극단이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모아놓은 소중한 소품들을 다 뒤집어 놓고 맙니다. 한나가 촬영 소품에 뭘 그렇게 놀라느냐고 말하자 벨은 이미 알고 있었다, 놀라지 않았다고 허세를 떠는데, 자, 일단은 켄스케가 등장을 오랜만에 했는데 벨에게 다짜고짜 이제 자신들 소품을 뒤집어 놨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벨은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따지고 있는 와중에 켄스케의 어머니가 뭐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니까 좋게 합의를 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켄스케의 아빠는 처음 보는 듯하군요. 자, 일단 어질러진 지문 정리를 하기로 합의를 보고 정리를 하면서 유랑극단 텐트 안에 대경기장을 발견하고는 내일 있을 토너먼트에 참전 의사를 밝힙니다. 켄스케는 자신을 이기게 된다면 모든 상품을 다 가져도 좋지만 패배하게 된다면 자신의 부탁을 모든 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랑극단에서 펼쳐질 베이블레이드 토너먼트에 대해서 출전하고 싶은 의사는 있는 모양인데 고민 중인 프리. 한편 내일 벨과 란조를 맞이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으로 오랜만에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켄스케. 그리고 그런 켄스케를 격려하는 켄스케의 어머니. 켄스케는 일단 지역 예선 이외에는 공식 무대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베이블레이드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랑극단 주최의 토너먼트가 개최. 토너먼트라기보다는 벨 쪽에서 시비를 걸어온 거기 때문에 벨과 란조만이 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켄스케.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켄스케는 무명의 블레이더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없지만 세계 챔피언인 아오이 바루토의 절친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리고 둘이 동시에 덤벼도 좋다고 말하는 켄스케. 경기 방식은 배틀로얄이 되겠지만 사실상 2대1이 되겠군요. 한편 극단의 텐트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망설이는 프리는 오빠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통화했던 내용을 생각하는데, 이제 켄스케라는 미지의 블레이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던 건 맞는데, 팍스의 입장에서는 공식전 한번 치른 적 없는 무명의 블레이더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신들의 목적은 배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베일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켄스케와의 배틀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며 배틀하기를 꺼려 합니다. 배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는 켄스케와 벨, 란조의 배틀로얄이 시작됐는데, 일단은 란조와 벨은 켄스케 먼저 치기로 했는지 합을 맞춰서 중앙에 자리 잡은 체인 캐로베우스를 먼저 공격하기로 합니다. 자, 일단 가볍게 캐로베우스의 특성인 체인슛, 체인슛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사슬의 나르를 두름으로써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하고 카운터력도 여전히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벨리알과 라그나로크를 동시에 튕겨나고 중앙에 버티고 서 있는 캐로베우스. 일단은 벨리알이 혼자서 무수한 연타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그리고 란조도 여기에 합세하기로 하여 뒤에서 충분히 가속을 받고 벨리알의 연타 대열에 합류해서 같이 협공해서 연타를 날리는데요. 둘의 협공을 받고도 말도 안 되는 견고함을 보여주자 어이가 없어하는 벨과 란조.
라그나로크와 벨리알의 협공을 받으면서도 여유로워 보이는 텐스케의 모습과 공격을 받는 족족 잘 받아 넘기는 특성 탓에 웬만한 공격으로는 데미지를 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자 일단 벨이 뒤쪽으로 가서 충분히 가속을 받고 있으며 라그나로크가 중앙에서 대치하고 있기로 하는데요. 스타디움 외곽으로 가서 충분히 가속을 받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벨. 벨이 원하던 타이밍이 딱 잡혔는지 그대로 디바인 봄버를 꽂아넣습니다. 충분히 가속을 받은 후 공중에서 날아오르며 캐르베우스를 노리는 벨리알. 이번 공격은 그래도 타격이 좀 있었는지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체인 캐르베우스. 공격이 먹히자 기뻐하는 벨과 란조지만 캐르베우스를 곧장 소환해내는 켄스케. 캐르베우스 신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자, 이렇게 캐르베우스의 신수를 소환하고는 다시 한번 그 견고한 캐르베우스의 사슬을 몸에 두른 채 질주하여 벨리알과 라그나로크를 동시에 박아버립니다. 그 충격에 공중으로 튀어오른 벨과 라그나로크. 이렇게 벨과 란조는 동시 오버피니쉬로 켄스케에게 패배하고 마는데요. 굉장히 과감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베이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잘 살린 켄스케의 경기를 보고 배울 점을 찾았는지 프리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스케는 패배한 벨과 란조에게 약속대로 자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벨. 일단 첫 번째로 시킨 일은 극단 주변의 쓰레기를 모두 청소하는 일입니다. 벨과 란조는 서로 티격태격하며 자신들이 혼자서 각각 싸웠다면은 지지 않았을 거라고 우겨대는데요. 한편 켄스케에게 흥미는 있지만 오빠인 팍스가 한 말도 있어서 쉽사리 이 배틀에 끼고 싶지만 끼지 못하고 있는 프리. 팍스는 배틀을 할 거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달갑지는 않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프리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랑극단의 메인 이벤트인 인형극까지 모두 무사히 마치고 하루 일정이 끝났는데요. 프리 역시 갈등만이 가득한 채로 모든 일정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한편 다시 배틀을 신청하겠다고 조르는 벨과 란조. 다음날 약속대로 켄스케는 두 사람과 배틀을 하기로 하지만 이번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요구 조건으로 어제 했던 노동보다 더 빡센 걸 시키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진저리를 치고 있는 벨갈 안저. 이번 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